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새나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어머님들이 도시락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분들은 제주의 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재료로 도시락과 반찬 등을 만드는 서늘마을 공동체입니다. 이야, 이 맛있는 냄새가 저 입구에서부터 솔솔 나더라고요. 아,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제주에서 난 식자재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철에 난 거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꽃덤불이라는 장소에서 컴포트 푸드. 컴포트 푸드는 유로를 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컴포트 푸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늘마을 공동체는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음식을 나눠 먹던 모임이었는데요. 지난해 한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게 됐고 올해는 이렇게 가게까지 열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의 그 맛있는 밭작물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걸 저희가 또 먹으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손을 좀 못했는데요. 평소에 완성된 요리만 먹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요. 밭작물이 달리 보였습니다. 제주에서 나는 밭작물들을 이렇게 신선한 상태에서 조리를 하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냄새가 진짜 끝내줘요. 제주의 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샌드위치와 김밥, 샐러드와 수프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도시락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분들이 가게를 차리고 제주 밭작물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엔 제주 밭 한 끼 캠페인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제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제주 밭작물을 비롯한 밭담 등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요. 제주 농촌의 자립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11월 캠페인 기간에 밭작물 레시피 개발에서부터 포럼, 장터 운영,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제주에서 나는 밭작물의 한 끼를 가지고 충분히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영양적으로 혹은 건강하게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 기획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올해 제주 밭 한 끼 캠페인은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제주시 전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참가한 프로그램은 제주 밭작물 도시락을 들고 떠나는 꽃덤불 소풍입니다. 이 숲길을 가러 갈게요. 근데 그 숲길 이름이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억물, 오시락한 억물길입니다. 약간 해설을 하면서 숲길을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꽃덤불 소풍은 주민의 안내로 마을 길을 걷고 음식을 나눠 먹는 등 함께 반나절을 보내는 건데요. 오래된 마을이 주는 평온함과 여유로움, 여기에 해설이 곁들여져서 잠시 세상과 단절돼 오롯이 이 시간에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세상에 이런 길도 있을까. 여기는 북촌리 억수동이에요. 근데 저쪽에 이제 서늘에 밭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콩도 뭐 짓고 보리, 제주는 뭐 보리 메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서늘에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지었던 그런 길인데 길은 농로로 이어져서 만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탐스럽게 익어가는 감귤과 역시 알차게 차오른 콩알이 도시의 삶에선 느낄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땅에서 솟아난 싱싱한 생명들 모두 한 톨의 씨앗에서 출발했을 텐데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편안한 행복감을 안기는데요. 설명도 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 좀 더 공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주도 숲은 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편편해요. 너무 좋아요. 마을길을 지나서 드디어 소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색색의 꽃들이 주변을 환히 밝힙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계절이 싱그럽게 빌려듭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을 먹는다니 이런 호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이 그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입니다. 이제 펼쳐보시고 맛을 보시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예, 느끼면서 드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밭작물이라는 게 시장이나 마트에서 다 자란 모습으로만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식탁에 오르는지 생각해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 음식 안에 담긴 제주 자연의 청정함과 농부의 땅, 요리사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건강한 그런 메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난 후에 자신만의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도시락 틀이 텃밭입니다. 흙을 담고 막 싹을 틔운 채소를 옮겨 심는데요. 모두 엄청난 집중력으로 근사한 텃밭을 얻었습니다. 이거 완성해서 가져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요. 진짜 밭 한 끼를 또 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나는 식물도 또 사용하고 제주분들이 이렇게 직접 도시락도 만들어주니까 이런 체험도 너무 재밌었고 제주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밭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는 전국에서 밭작물 생산량이 무척 높은 지역인데요. 계절마다 다양한 밭작물이 풍성한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12일까지 이어지는 제주 밭한끼 캠페인 놓치지 마세요.